네, 우리 집님의 배치입니다. 네, 결승 배치.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집님의 결승전 배치 다 보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집님 대 꿀뚱이님, 꿀뚱이님 대 우리 집님의 경기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11월 결승만이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꿀뚱이님의 결승 배치입니다. 네, 아까 테리님의 배치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강력한 배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님이 이것을 어떻게 공략할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클랜을 대표하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헝그리 에페 클래시 오브 클랜 1대1 토너먼트 대회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님에게 꿀똥이님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릴러입니다. 자, 보릴러 대세 조합이죠. 자, 뭐든 좋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과연 여기를 어떻게 공격을 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보릴러 들어갔고요. 자, 옆으로 들어갑니다. 자, 옆으로 들어가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동마법. 자, 분노 뿌려졌고요. 아, 바바킹 죽을 것 같아요. 스킬 썼고요. 워든 스킬. 바바킹 못 맞았어요. 자, 아, 쉽지 않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들기가 쉽지 않아요. 아, 다 죽어버렸어요. 아, 역시. 아, 적힌 스킬을 못 썼습니다. 아, 적힌 스킬을 못 쓰고 죽었습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적힌 스킬을 못 쓰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마을에 간 만큼 부셔줘야 되거든요. 마을에 간 만큼은 이걸 부셔야 돼요. 이게 부서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자, 영웅 미니언 해냈습니다. 부셨습니다. 55% 이별. 자, 결승전다운 긴장감. 꿀똥이님의 공격, 우리집님을 상대로 약간 중앙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 포탑이 깨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이별 55%. 네, 이별 55%입니다. 자, 같은 11홀 대 11홀. 네, 방어타워도 거의 완벽한 상황에서 네, 요거를 이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집님의 배치도 정말 빈틈이라고는 없었고요. 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미니언 3마리를 이용해서 침착하게 이별을 따내는 꿀똥이님의 실력이 돋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꿀똥이님의 이별 공격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꿀똥이님,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 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하다, 예쁘게 봐주길 바란다, 1등하면 정모대 쏘겠다, 좋은 사람들 파이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1등을 하실 수 있을지. 잔소리가 많아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대표분이시거나 아마 공동대표, 아무튼 거기에서 간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클랜 여러분, 네, 꿀똥이님께서 이별 55%, 강력한 우승후보인 우리집님을 상대로 조금도 밀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집님의 공격으로 11월 우승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집님께서 고민하신 끝에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요걸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릴러인데요. 네, 힐러 6에 볼러 24, 그리고 해골 돌격병 6개인데요. 자, 마법이 굉장히 과감합니다. 마법이 분노 마법 4개예요 네, 뭔가 과감한 결단을 하신 듯한 우리집님의 공격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공격입니다. 자, 음료수를 먹는 동안에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워든 스킬 터졌고요. 자, 적힌! 아, 제가 좀 늦게 봤네요. 아, 이럴 수가. 자, 이별이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자, 55% 이상이라면 56%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우승이, 우승이, 아, 55% 이대로만 비기고요. 아,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아, 이럴 수가. 공격 가는 걸 제가 잠시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바바킹의 공격으로, 아, 우승이 결정되고요. 결국은 우리 집님께서, 네, 아, 이 어려운 배치를 깼네요. 네,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우승은 우리 집님, 우승은 우리 집님이었습니다. 네,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했네요. 네, 우리 집님이 8강에서 완파를 하시고 4강에서는 90% 이상을 하시고요, 여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별 60% 이상을 하시는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괴물같은 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63% 64%. 아, 네, 꼴똥이님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네, 경기는 끝났습니다. 우리집님의 우승입니다. 자, 우리집님의 우승이고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아래위로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을 했고요, 볼러를 이용해서. 자, 동마법은 아처킨에게 썼고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아, 여기서 벽을 한번 부수고 그 다음에 이동마법을 깔았어요. 자, 분노마법이 여기서 들어가고요. 자, 기가 막힌 공격이었죠. 자, 양쪽으로 분노가 터지면서, 그렇죠, 분노마법이 4개이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아처킨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여기에서 경기는 끝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경기는 끝났고요. 11월 최강자는 바로 우리집님이었습니다. 자, 우리집님, 라이너에게 소주를 한 잔 사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우리집님. 네,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한 실력. 처음에 등장하시면서 이미 우승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었고요. 자, 이로써 라이노TV와 함께하는 헝그리 에페 클래시 오브 클랜 1대1 토너먼트 우승은, 네, 우리집님이 되셨습니다. 10홀 우승은 캔디4899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집님께서 11홀 우승을 하시면서 명실상부한 챔피언이 되셨네요. 네, 아,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집님께서 보여주셨던 퀴닐라벌, 아, 퀴닐라벌은 정말 엄청났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진짜 저도 전율을 할 정도로 엄청난 공격이었는데요. 대단하네요. 우리집님의 우승입니다. 네, 아, 역시 대단한 실력. 네, 이 공격을 마지막으로, 이 공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번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네, 30만원이 걸렸던, 네, 헝그리 에페 클래시 오브 클랜 1대1 토너먼트 대회, 네, 라이너가 진행을 맡았던 1대1 토너먼트 대회, 마지막 11월 결승에서 꼴똥이님과 우리집님의 대결이 펼쳐졌고, 우리집님께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집님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10홀에서는 테리님과 캔디님이 맞붙어서 캔디4899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이로써 10홀 우승은 캔디4899님, 아 그리고 11홀 우승은 우리집님이 되셨네요. 자, 챔피언은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더 재밌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대회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대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꼴똥이님과 우리집님 서로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로써 헝그리 앱의 1대1 토너먼트, 클래시 오브 클랜 1대1 토너먼트는 끝이 났고요. 네, 정말 너무 재밌는 내용들도 많았고 경기 진행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11월 8강을 할 때는 11월 8강을 할 때는 중간에 점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도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패배한 분들은 아쉬움도 많이 남을 테지만 다음 대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각 클랜을 대표해서 꿀동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사람들 클랜의 대표님이라고 하십니다. 각 클랜의 명예를 걸고 각 클랜의 어떤 대표 선수들이 와서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면서 누가 더 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이런 헝그리 앱의 1대1 토너먼트예요. 클래시 오브 클랜 아직 죽지 않았다. 클래시 오브 클랜은 아직도 살아있다. Always COC. 네, 그렇습니다. 캔디4899님께서 우승을 하시고 남긴 말이 바로 그거죠. Always COC다. 네, 항상 클래시 오브 클랜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승은 바로 우리집님이었습니다. 아, 저번에 아쉽게 4강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집님의 우승으로 끝냈고요. 저번에 4강에서 떨어지셨군요. 절치부심하셔서 이번에 우승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은 네, 10홀 우승은 캔디4899, 그리고 11홀 우승은 우리집, 네, 우리집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씀 보내드리면서,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 앱의 1대1 토너먼트 대회, 라이너 TV와 함께하는 헝그리 앱의 클래시 오브 클랜 1대1 토너먼트 대회,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